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구조 중에서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은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푸시,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팝. 근데 팝은 데이터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삭제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탑, 하단에 바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택은 그 구성 요소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구성 요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삽입하는 팝,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삭제하는 연산, 죄송합니다. 데이터 삽입하는 연산 푸시, 데이터를 추출 삭제하는 연산 팝, 그 다음에 스택의 n번째, 가장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 위치를 탑이라고 그러고, 가장 하단에 있는 데이터를 바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로는 0번째와 n번째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더 하면 이제 스택을 생성하는 create, 그 다음에 스택의 여유 공간이 가득 찼느냐를 나타내는 is full, 비었느냐를 보는 is empty 정도만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구성 요소로서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스택이라는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create라는 명령을 쓰면 물론 이제 max 스택 사이즈가 이제 이미 알고 있겠죠. 그만큼을 생성한다.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푸시로 밀어 넣는다. 그다음에 팝 추출한다. 그다음에 스택에 탑이냐 바텀이냐를 나타내는 코드는 아마 이런 정도의 코드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위치가 스택 사이즈보다 적으면 스택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스택이 가득 찼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그 탑의 위치를 하나 올려주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고요. isFull과 isEmpty도 뭐 이런 용도로 예제 코드를 쓸수 있다. 그래서 예제 코드까지 기록을 해주면 조금 더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